somebody at home, home, home. It's been a long night here. Santa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맛있는 앤지 푸짐한 앤지 좌 선생에게 주고 가신대. 지금 해물라면. 해물라면인데 제주도에 해물라면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국물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국물을 먹을 수가 없어. 해물이 너무 많아. 야, 해물들아 서운해하지 마. 이따 다 먹어줄게. 일단 이 면부터 빨아들이고 먹어보겠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속까지 얼큰한 이 국물. 여러분, 육수는 이렇게 뽀얗게 사골 육수 이렇게 해서 야, 이거 하나, 이거 정말 훌륭하다. 이거 먹으러 와야겠네. 근데 저녁에 와야 된다는 거. 자, 보시면 앞에 메뉴들 보세요. 이야, 우와, 우와. 여러분, 볼락, 볼락, 큰 볼락 두 마리가 이렇게 탕수로 이렇게 한 번에 튀기셨어요. 와, 자, 장갑을 껴야겠습니다. 손으로 그냥 바삭하게 튀겨서 칠리 소스 듬뿍 얹은 탕수. 와우. 볼락 해체 쇼 쇼 쇼 쇼 쇼. 와우. 칠리 소스 듬뿍 찍어서 입안으로 슛 꼬린. 껍질. 껍질. 저 생선 껍질 잘 안 먹거든요. 와, 굉장히 담백해. 그런데 이렇게 튀기셔서 담백하면서 나중에 올라오는 그 달콤함. 요리도 훌륭하지만 한 그릇 음식도 훌륭합니다. 전복밥을 먹고 싶다. 간이 쏙 뺀 쫄깃쫄깃 전복 다발과 함께 말취를 칩니다. 여기는 내가 술집인 줄 알았더니 밥집이네. 입에 있을 때 한번 더. 좋네요.